희망과 전망을 헷갈리지 마시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네요. 꼼꼼한 금요일에서 확인하겠습니다. 아 이런 진짜 소금 장수 하더라. 일자리가 늘었을 텐데 왜 실업률이 느냐? 애매한 사람들 있단 말이에요. 하나 좀 알려드려야죠. 중국 위안화 철학 카드를 꺼내려고 그러면 캐나다 입장에서 넘겨야 되죠. 사실 대중들이 다 생각하는 반대 방향으로 뭔가 하잖아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신과 함께해서 그리고 유머를 담당하고 있는 정프로 정영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우리가 웬만하면 사실 경제를 어디서 이렇게 제대로 공부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굉장히 돈이 중요하다는 걸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데 막상 그 돈에 대한 공부를 할 때가 별로 없을 때 이 채널을 놓치시면 굉장히 손해가 될 것 같습니다. 매일매일 꾸준하게 이 얘기를 듣다 보면 우리의 경제적 상식이라든지 경제에 대한 이해도 이런 것들이 어느샌가 나도 모르게 커져 있는 걸 발견할 수가 있거든요. 안녕하십니까. 신과 함께 맏형 김프로 김동환입니다. 마음 먹는다고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차근차근 공부를 해야 되는데 책으로 강의로 하기에는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좀 쉽게 그쪽 세계로 이렇게 진입하는 데는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신과 함께는 포기하지 않기다. 사실 굉장히 포기 많이 하잖아요. 포기하지 않게 하는 일종의 끈. 신과 함께해서 외모를 담당하고 있는 이프로입니다. 경제 지식이라는 게 특별하게 어려운 금융시장에 대한 지식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지혜를 담고 있는 게 경제 지식이에요. 미디어를 접할 수 있는 시간은 늘 정해져 있는데 그 정해진 시간을 좀 더 양질의 지식과 접할 수 있도록 지금 우리가 알아야 할 경제 지식들을 가능하면 다 담으려고 노력해요. 의문이 드실 때 마치 백과사전을 펼쳐보듯이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으로 만들고 있습니다.